저는 오늘 중앙위원회 부결 결과가 민주당 바로 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상식,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이것에 대한 우리 중앙위원들의 확고한 인식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투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선거를 시작하면서 노선투쟁과 정체성 논쟁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당이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앞서 80조 관련된 개정 논란 그리고 이번 당원투표 관련된 신설 논란에서 민주당 안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 건강함이 훨씬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점이 확인됐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사실 조응천 의원님, 그리고 이원욱 의원님, 윤영찬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어제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연기해달라고 하는 조응천 의원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26명의 의원님들에게 긴급하게 연서명을 해서 전달을 했던 거고요. 오늘 중앙위원회 숫자가 566명인 것도 몰랐습니다. 지난번 중앙위원회에서의 예비경선 대상자 명단은 제가 380명대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분들에게만 문자를 드려서 부결 요청을 드린 건데요. 나머지 한 260명 정도나요? 270명 정도의 그 중앙위원들에게는 전혀 어떤 반대 의견도 전달하지 못한 채로 오늘 결과가 나와서 더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앙위원들의 고민도 컸을 것이고 이번 당헌 개정이 어떤 의미로 우리 중앙위원들에게 다가섰는지도 좀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 당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를 더 고민하고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차기 지도부도 그런 면에서 이번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기 지도부가 지도부회의,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찬성, 반대, 토론이 가능한 회의를 개최해서 수기 절차를 거쳐서 당원 개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중앙위원회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정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없었으면 오늘 결과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